선배님, 저 인턴 변미영입니다. 안 배우님 어떻게 되셨나 해서요. 에? 2번이요?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. 그러면 수술은 안 해도 돼서. 그러면 제가 문병...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. 아, 네. 아, 그래도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수고하세요, 선배님. 와, 진짜 나... 왜 하필 그때 의자를 당겨가지고... 수고하세요. 야, 야, 방금 나간 간호사 나 알아본 거 맞지? 당연히 알겠죠. 침대 앞에 떡하니 안중이라고 환자 이름까지 써있는데. 나 치시는 것도 알겠지? 간호사니까 모르면 큰일 나죠. 아, 어떻게 나 어떻게 어떻게 촉발려 어떻게. 야, 그래도 소문은 안 내겠지? 뭐 의료법 위반 이런 거에 걸리니까. 그럼요. 어때? 기사 잘 나갔어? 분명히 치질이 아니고 과로라고 했지? 예. 지금 막 올라오네요. 어, 갖고 와봐, 갖고 와. 안중이가 과로할 일이 뭐가 있음? 스케줄 없는 거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안중이만 모르는 듯. 이딴 기사로 관심 받고 싶냐? 안물, 안궁. 지들이 내가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? 이게 다 회사가 아티스트 관리를 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? 네가 임마 관리가 되는 아티스트였냐? 참 빨리도 오십니다. 아티스트가 무려 2번을 했는데. 뭐 좀 어때? 그 인턴 잘르세요 당장. 어? 누구? 뭘 누구야? 내 꼴 이렇게 만드네. 지금 안 보여?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보라고 눈이 있으면. 야, 마카롱 사왔는데 먹을래? 어? 우울할 땐 단 게 좋은데. 세 번째 다 들었어. 그 인턴 강본이 뽑았다며. 다시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그땐 인생 로그아웃 시킬 테니까 자르세요 당장.